인권 보장을 위한 900여 명의 계약 직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한 없는 장기 계약직에 화가 난 삼담 직원들이 부당한 처우의 개선을 위한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3년간 그저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우리를 돌봐주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날은 우리 스스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교통비, 식비 미지급과 과도한 상담 인원 배정까지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일반 상담원들은 임금이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열악한 처우에 있습니다. 식비와 합당 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직업 훈련이든 어떠한 것이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의 투쟁에서도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노동부의 진정한 직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차별 없는 근로조건, 보호받는 인권을 보장받는 날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첨지TV 황지연입니다.